내일 체육 못해. 진짜 더워 죽겠다 야. 고마워 사이클. 야 대단하다 진짜. 북한 아니라고 말 못하고. 우리는 진짜 남산을 갈 수가 없으니까. 수세는 게 제일 힘든데 안 세주니까 안 세주니까 그것도 나 그냥 혼자 찍은 거거든. 아 대놓고 그냥 시간 없고 처음 전에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이 스태프분들이 너무 빨리 와서 500개 하려다가 300개 끊었어. 근데 저런 흰색깔 레깅스는 잘 안 팔더라.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나는 바로 사는 거야. 아니 내가 흰색을 살려고 어제 퇴색 입었거든? 잠깐 쉬고 바로 갈 거라며?
거야, 저거? 잘 안 팔아, 흰색. 크림 색깔도 예쁜데. 크림도 안 팔아. 밝은 색을 많이 많이 너가 밝은 색이 어울린다 그랬지? 근데 부해 보이지 않아? 이것도 고비가 있어? 아, 나는? 몇 개째 고비야? 한 400개에서 600개? 그래서 고비야? 너무 막 맨날 근데 컨디션마다 다른 거 같아. 근데 한 200개에서 300개 되면 땀이 나기 시작해. 많이 씨. 난 지금도 열을 왜 내는데? 옷을 껴입고 하면 더 많이 땀이 나고. 그치? 집이 조금 더워. 지금 오늘 습해가지고. 어, 온도가. 에어컨 계속 켰는데도. 엄청 덥지, 아니 엄청 춥지. 내가 갈 때마다 에어컨을 높여놔. 높여? 나 운전할 때도 23도 이하로 안 해. 그러면 기관지랑 안 좋아. 어, 감기 걸리는 느낌. 난 요거 하면은 요거 아예 에어컨 끄거든? 어. 쉬는 시간 빼고? 어. 와, 땀 장난. 끝나. 그렇게 되게 잘 버텨도 나. 더위 많이 안 타니까. 덜펴야 되겠어. 쉽지 않아. 어. 그 되게 힘들어. 되게 힘든데? 그래서 좀 덜 안고 일어나는 순간에 시동을 엉덩이에서 딱 걸어줘야 돼. 뒤꿈치 누르는 거. 나는 앞에보다 햄스트링이 다 발달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체대 입시 하는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안 돼. 나도 천천히 해서 200개 했더니 힘들어. 느려져, 그럼 정도가? 아니, 일관적인 속도로 가는데 평일에 내가 하는 것보다 느려지니까 땀도 더 많이 나고 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. 옷이 엄청 흘렀구나. 이렇게 잠깐 쉴 때 땀이 나. 그니까. 와. 나 지금 장난 아닌데? 샤워하고 가세요. 샤워하고 영화보다 뻗는 거지. 그럴 것 같아. 오늘 때 에어프라이어 내놓고 스커트 막 짱게. 내일 체험 어떡해? 내일 비행 있어? 내일 장거리 스탠바인데, 어디 갈지 모르겠네. 어디 갈지 모른다고? 어. 그러니까 장거리 갈 수 있고. 어. 근데 일단 장거리 준비해서 출근을 하는 거야? 아니, 오늘 저녁 안 되면 나와. 어. 아니면 북남아 갈 수도 있고.
그러니까 빈대 가는 거야. 누가 뭐 아파서 빠졌어?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지. 이건 나와의 싸움이야. 아, 진짜. 오늘 한번 해봐봐. 오빠, 와, 뭐 하고 왔어? 얼굴이 왜 이렇게 붓기 나빠지고. 내가 한참 대회 준비할 때는 한 개씩 했지. 먹방 많이 찍은 날이랑 이산소 대회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소화가 다 돼. 끝나면. 진짜 정신없네요. 어디 하나 놓치면 안 돼. 내가 봤을 때 이게 등산이랑 비슷한 효과지 않을까?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등산은 중력이거나 빼고 그 뭐지? 그 바뀌잖아 압력이. 기압이? 어.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등산도 이것도 석재랑 태어를 각종으로 잘 써줘야 돼서. 맞아. 안도 무릎 달아봐. 300 대하고 1분 20. 와, 더 할 수 있을까, 내가? 할 수 있어. 와. 쉬면 많이 앉지 말고. 좀 더 버텼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. 내가 좀 더 내려가는 동안 고치면서 멈추고 올라오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돼. 무릎을 다 펴지 않는 거를 조금만 해도 진짜 힘들 거야. 그러니까 신경 쓰고 있으니까. 내 고관이 훨씬 낫다. 좀더 빨라서 나보다 훨씬 많이 한다.
이런 데 맨날 같아. 필라테스를 해서. 그러니까 열려 있을 거 하나. 100개 정도 한 게 언제야?
그때 오빠랑? 오빠랑 엄마랑. 언제야? 얘기했대. 언제야? 아, 시간 옮겨졌다, 야. 4개월 옮겨진 것 같은데. 혹시 설날 때 아니었어? 그쪽 있지? 꼭 이렇게 와주는 적 없지. 최근에 그냥 뭐 3세트 이렇게 했지. 그냥 30개씩. 후에 가서도 그냥 세트 수 해가지고 하고. 근데 그거는 감흥이 없어. 뭘 남자 갔다 오잖아? 어, 어때? 1kg 빠져, 무조건. 갔다 오면? 여기서 500g 빠지고? 내일 일어나면 오늘보다 1kg 빠져 있는 게 맞아. 아, 진짜?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, 가끔씩 이런 식으로 치트키를 쓰는 것도 방법. 몸매 관리하는? 내 몸이 엄청 순간되거든. 남자는 왔다가 지금 스쿼트. 여기 지금 생각 다 쏠렸잖아. 비효율적이고, 이렇게 좀 하고 놓고, 오르막길 타면은, 프리저에서? 근데 그때도 계속 엉덩이를 써야지. 되게 안 힘들어 보인다. 저도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땀 터져가지고. 어떻게 했어? 땀 닦고 했어. 샵 갔다 왔을 때야 저거. 머리 좀 잘랐나? 아니야. 안 잘랐어? 잘랐다가 기르고 있는 거지? 샵에 갈 시간이 없어. 없어? 오늘 같은 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당장 지금 다음 주까지는 촬영이 없어서. 아, 화이팅! 30개! 30개 하면 몸무게 잴 거야. 할 수 있어. 천천히 앉고 이제는 배 힘으로 해봐. 일어날 때 후 하면서 배 힘 줘. 이제부터 배달 힘 주기 시작했어. 던져. 더 천천히. 20개 남았어. 나. 와. 안 몰래 그냥 좀. 나와의 싸움. 남자 5kg? 이럴 거면 너 몸무게도 저절 1kg 뺀 다음에 그만할 거야. 자, 몸무게 갑니다. 잠깐 쉬고 계세요. 깨끗한 빠졌어. 근데 지금 땀이 옷에 100g 포함된 것 같아.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? 어. 자, 또 해야 돼. 뭐라고? 200개 더 하고 또 체크를 할 거야. 근데 50개 있잖아. 너 얘 잡고 해. 얘. 어? 얘, 얘. 나 업다운이야, 지금. 얘 잡고 얘 잡고 나 보여줘야 움직임. 준비? 응, 천천히 들어와. 힘들어. 사이드로 도와줄 거야. 난 도와줄 거야. 야! 일단 천천히 그렇게. 무엇을 위한 것인가? 진짜 더워죽겠다, 야. 배 힘 계속 써. 오케이.
양손으로 저걸 놔주셨거든요. 이렇게? 어. 그좀더 편해서 좀더 발 앞쪽으로. 어, 팔꿈치 이제 펴고 내려가. 그리고 덜 앉아봐. 어, 고개 들고. 스탑! 어, 어. 이 어. 스탑! 어. 오케이. 점수를 이제 천장으로 찍어야 돼. 오케이. 운동하고 같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일방적이면 부분은 일방적으로 안 돼. 운동하는 커플들 보면 좋은 것 같아. 어. 너무 자기 주장만 세게 얘기 안 하면. 조심해. 골반 앞으로 완전히 내밀고 그래도 도움 많이 받아지지? 어, 이 없으면 나 못해. 이뜸아 고마워 사이클. 와, 땀 한 200ml 쏟았는데? 그런 것 같아. 어. 아까 물도 많이 마셔도 될 거야. 그럼 나 1kg 빠졌을 것 같아. 독한. 독한 신호. 독한 양. 아니라고 말 못하고.
그래도 같이 하니까 조금 하겠지. 거기 있다네. 거기 있는 거래. 혼자 하면 내가 이제 30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진짜 같이 하는 에너지가 나도 나를 보고 하면 평소보다 덜 힘든 게 느껴져. 확실히. 그러니까 다들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야. 근데 유튜브 볼 때 저렇게 핸드폰 보고는 안 돼. 노트북 키거나. 나도 TV로 연결해서 보통 하니까. 뱃살도 빼고 싶어. 베개도 힘줘. 이거하고 벗고 있는 거. 확실히 승무원하고 다르나? 근데 승무원이 됐잖아. 근데 뱃살이 왜 느냐면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잖아. 맞아, 그러면 뱃살이 늘어. 뱃살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.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일단 식단 조절을 하니까 몸무게는 유지가 돼.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소화기관 애들도 힘들고 배가 나오는 거야. 원래 학급 시간에서 너가 자야 될 시간을 바깥에서 먹고 그게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. 그래서 내가 뱃살이 원래 없었는데 점점 느는 거지. 맞아. 관리를 그래서 몇 배로 해야 되고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. 그래서 너가 그렇게 음식을 하니까 하려는 생각도 하고 하기도 하고. 근데 다른 승무원들은 나한테 독하다고 한다, 엄청? 그치. 네가 왜 어떻게 거기 가서 일반사 기준에서는 너는 날씬하거든. 근데 이제 가서 또 운동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난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는데. 너가 아니까, 너 몸에 대해서. 그리고 나도 운동을 했던 애니까 살이 찌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체내 일주 끝나면 살 찌잖아. 내가 트레이너를 하기 딱 20대 완전 1학기 때가 살이 제일 쪘던 거야, 내 인생에서. 20살? 우리 만났을 때? 대회 이전에. 아, 대회 전에? 대학교 다닐 때 53, 4kg를 처음 봤어. 그러다가 트레이너하면서 51? 더 하면 막 다이어트 맞아. 하고. 근데 나도 너 만났을 때 같이 싱가포르 갔을 때가 58kg. 그치? 갔다? 너 맨날 56kg 외치고 나 맨날 48kg 외치고. 근데 그게 딱 나한테 좋은 몸무게야. 58kg. 58kg. 맞아. 근데 키가 너무 그렇잖아. 175. 100개 더 해야 돼. 근데 나 솔직히 지금 탑 갈아입고 오면은 갈 수 있어? 딱 500g 뺐을 것 같거든? 근데 몇 개만 딱 구할래. 지금 700개 한 거지, 우리? 할 수 있어. 700개 했지. 진짜 하트가 옵니다.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자.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근육량이 좀 적지 않았어? 나? 21살 때? 21살 때 23kg에서 22kg에서 23kg였어. 지금은? 지금은 24kg에서 25kg 사이. 그때보단 비교하면 근육이 한 1-2kg 는 상태야. 그러니까 더 반대 체중인데. 근데 그때도 말랐어.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골격이 안 크잖아. 그래서 그때 막 근육을 붙이기 전에 너가 봤으니까 좀 말라 보였던 거고. 나 지금 살 빠지니까 애기 되고 있잖아. 너무 사이즈가 작아져. 너무 애기 몸이 돼. 지방이 없어서 그래. 골격이 작고 하거나 뼈가 크거나 넓지 않으면 이게 어쩔 수 없나 봐. 그래. 나는 골격이 고등학교 때 커졌거든. 그러니까. 나는 원래 엄청 말랐다가 체내 입시 하면서 골격이 커졌어. 근데 거기에 살이 붙으니까 사이즈가 커져버리는 거지.
이렇게 양호나 보다. 어. 애기들 나와서 놀. 아, 진짜? 강아 귀여워서. 아, 어. 반했다. 화이팅! 어. 다 했어. 고개 들고. 다섯 개. 끝났네요. 실신 직전이야. 바로 누워. 들어 누워. 됐다. 나 이거 땀이 계속 이걸 흡수해가지고 400g 빠졌는데 몸보다 옷 갈아입고 와서 내가 재본다. 진짜 기다려봐. 지금 친구랑 스쿼트를 800개 했는데 그 결과 51.8kg에서 51.3kg가 됐고요. 올골이 이렇게 됐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그래도 좀 찰 것 같기는 해요.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